장비빨. 감독님 불 꺼주세요. 불 좀. 나이스! 나이스! 할 수 있어! 레벨업!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반인 원딜 유저 대표 조연으로 나왔는데요. 너무 떨리네요. 네. 이제 제가 인사하면 되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CK에서 분석가 및 해설로 활동하고 있는 고릴라 건범현이고요. 오늘 이렇게 조연님과 함께 네. 뭐 LCK 샵 리뷰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와! 아 근데 오늘 특별한 거 뭐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LCK 샵이 새로 오픈을 하면서 뭐 티셔츠도 팔고 있고요 슬리퍼도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LCK 샵이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장패들을 리뷰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연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장비빨. 뭐, 네 제가 약간 뭐 100% 확신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기대돼요. 빨리 보여주세요 고릴라님. 네. 짠! 오, 키보드예요? 그렇죠. 어, 되게 작죠? 되게 작은데요? 네, 키보드인데 딱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있어요. 어, 엄마 우리 네. 언박싱, 네. 언박싱 해봐요. 하시죠. 우와! 짜자잔! 아니, 네. 제가 집에 갖고 있는 키보드는요, 그렇죠. 되게 넓고 조금 무거웠었어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데요? 네, 저도 아까 와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7년 하면서 다양한 키보드를 써봤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가벼운 키보드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볍고 또 좁아요. 게이머들을 위한 키보드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일반 키보드에선 여기 넘버패드가 있는데 그걸 없애면서 옆에 마우스를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딱 실용적이게 필요한 그런 기능만 넣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아 근데 게임할 때 그거 중요하죠. 네. 괜히 여기가 너무 넓어버리면 공간이 너무 차지되니까 마우스 이렇게 돌아갈 때 걸리적거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저는 집에 딱 이렇게 장비를 설치했을 때 디자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한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이제 이거를 봤을 때 클래식한 뿐만 아니라 저희 LCK 로고. 아, LCK 로고. LCK 로고가 또 이렇게 스페이스바에 예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괜히 아, 내가 역시 또 LCK와 관련된 사람이구나. 또 내가 또 팬이구나. 이런 감정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우와. 이 기능도 있죠. 처음 보시죠? 네. 네, 저도. 아까부터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저도 사실 키보드에서 이런 기능은 처음 보기는 해요. LCK샵에서 네. 좀 LCK 레전드 키보드에 약간 이게 히트다 라고 만들어둔 것 같은데 이렇게 케이스가 분리가 됩니다. 이 케이스가 분리가 되면서 앞으로 LCK샵에서 네. 팀들마다 이제 LCK 같은 경우 지금 10팀이 있잖아요. 네. 팀마다 또 색깔이 다르고 아이콘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케이스를 특수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너무 좋다 네, 그러면. 키보드가 또 쓰다 보면 먼지가 잘 쌓이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막 청소하기도 용이할 것 같고 또 그 팀들마다 네. 특수 케이스가 있으니까 팬분들도 괜히 나 이거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고릴라님 네. 저 이거 한번 교체해보고 싶어요. 아 교체해보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QWER 다양한 게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조금 편해 보이잖아요. ESC. 그래서 ES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케이스를 벗긴 후에 ESC를 빼주시고요. 되게 쉽네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막 검은색 사이에서 혼자 빛나는 주황색처럼 그리고 이게 ESC뿐만 아니라 QWER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네. 포인트가 정말 있고 또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 QWER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에서 저도 빨리 집에 가서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예쁘다. 탐난다. 네. 네, 저희 LCK 레전드 키보드는요, 어쨌든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연님, 저희가 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를 하나 빼놨어요. 여기 네. 보시면은 적축, 그리고 여기는 갈축, 그리고 이건 청축입니다. 적축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무용에서 쓸 수 있는 약간 소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소리가 좀 적죠. 그러네요. 네. 몰래 컴퓨터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몰래 컴퓨터도 그렇고 사무용으로도 좋고요. 이 적축보다는 조금 더 뭐 시끄럽다 하긴 그렇고요. 어느 정도 조금 누르는 감이 있는 소리가 조금 더 나는 게 이제 갈축. 약간 소리가 좀 살짝 다르죠. 키보드 느낌을 받고 그렇죠. 싶다.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업무용 같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조금 누를 때마다 소리가 살짝 있네요. 살짝 있고 무겁네요. 네. 그리고 이 청축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기계식 키보드를 쓰는 이유는 이 소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데 눌러보시면 소리가 달라요. 요거는 약간 경쾌해요. 경쾌하죠. 소리가. 네, 그리고 막 키를 누르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청축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특히 기계식 키보드는 키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스위치가 중요한데요. 우리 LCK 레전드 키보드에는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독일 체리사의 체리축을 적용하여 퀄리티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또한 보통 체리축 키보드가 고가인데 저희 제품은 그런 면에서 가성비가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키보드가. 이 축이 또 되게 중요한 게 오래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키보드도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고민을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님 제가 아까 까먹고 네.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뭐 어떤 거요? 혹시 게임하실 때 방에 조명을 어떻게 두고 하시나요? 조명 당연히 이제 게임에 집중하고 싶어서 다 끄고 하는데 그렇죠. 왜요? 그래서 저희가 LCK 레전드 키보드가 LED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명을 어둡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네. 이게 LED가 있어 멋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조명을 그러면 좀 감독님 불 꺼주세요. 네, 불 좀 부탁드릴게요. 불 꺼주세요. 오! 네, 한번 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LCK 레전드 키보드에 보시면 펑션 FN키가 있어요. FN키? 네, 이 FN키랑 엔드를 누르시면 일단 켜집니다. 오! 와, 화려하죠? 네, 그리고, 무지개 색깔인데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저희가 FN이랑 F9를 누르면 또 바뀌긴 합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초록색. 아, 네. 저도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펑션 FN키 누르시고 FN이랑 F9. 9. 네. 색깔이 너무 많다. 이쁘다. 네, 이게 원하시는 대로 또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벌써 마스터 하셨어요. 이거 이제 제 건데요. 제 거예요. 네, 이전에 사실 보여드렸던 그 LED 기능은 네. 시중에 파는 키보드들도 그런 LED 기능이 있어서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LCK 레전드 키보드의 LED만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FN키랑 네. 엔드를 누르시면 지금 LCK만의 그 연보랏빛 색상 LED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혹시 한번 펑션키랑 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같이? 이 FN키랑 이거 홈. 네. 그리고 한번 키보드 눌러보세요. 우와! 그렇죠. 되게 퐁당퐁당 네. 잔잔하니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이에요, 네. 키보드가. 누르는 키만 이제 저희 LCK 연보랏빛이 또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한 번 더 눌러보시겠어요? FN키랑 홈. 홈. 네, 그리고 한 번 다시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옆으로 퍼져요. 되게 날렵하네요, 이 느낌은. 근데 매일 하는 게임이지만 네. 이런 키보드의 재미가 같이 더해지니까 네. 게임 할 맛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키보드가 있으면 또 필요한 게 뭐다? 마우스. 네, 이제 LCK 레전드 마우스입니다. 이거 언박싱, 교연님이. 제가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담당. 따라란. 일단 무조건 컨셉이 가벼워야 된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관도 용이하고요. 쓸 때도 어쨌든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줄이 다른 마우스 줄이랑은 달라요. 네. 되게 얇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보통 일반 마우스라고 하면은 이 선이 빡빡하거든요. 빡빡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움직일 때나 또 오래 쓰다 보면은 마우스 선이 꺾이면서 단선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수들도 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민하죠. 그래서 이 마우스 선은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 좀 더 볼래요. 디자인은 어떠세요? 디자인은 이게 솔직히 게임 전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업무용이라던가 이렇게 회사원분들이 가방에 쏙 집어넣고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LCK 레전드에서 나온 그런 마우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또 LCK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은 레전드. 괜히 나도 레전드 된 것 같이. 조현님도 제가 네. 알기로는 뭐 원거리 딜러에 뭐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빵이야, 보니까 빵이야. 마우스랑 좀 친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마우스 쓰실 때 약간 어땠나요? 일반 마우스 쓰실 때? 저는 안 그래도 제가 손이 막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요거 네. 마우스가 전체적으로 아무데나 눌러도 다 클릭이 된다고 해서 요게 좀 탐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불편했어요. 이렇게 누르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괜히 실수 하나 놓치고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장비 욕심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됐습니다. 네, 이게 보통 게이머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는 그 선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게임이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비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장비를 내가 조금 더 사면은 잘 되지 않을까? 조현님은 약간 있죠. 그 단계까지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고릴라님. 네. 아니 마우스랑 이 키보드가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빠진 거 있지 않아요? 와 역시 예리한 씨는 게임을 좋아하셔서 그런가? 당연하죠. 원래 이제 키보드 마우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또 지탱해주는 역시 마우스 패드. 근데 LCK 샵은 그냥 마우스 패드가 아니라 최근에 핫한 장패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장패드. 네 이게 마우스 패드가 또 좁다 보면은 쓰다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LCK 샵은 정말 궁금하다. 네. 아 근데 저는 요거 보통 이제 마우스 패드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재질 나쁘면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요게 재질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마우스 패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하셨다시피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네. 게임을 하게 되면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게임을 하면 자세가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손목이 닿는 분들이 있어요. 손목이 닿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손목이 책상에 오래 닿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 이런 재질에다가 오래 닿고 게임을 하는 게 조금 덜 무리가 가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LCK 레전드 이 장패드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키보드도 어쨌든 사이즈를 저희가 축소시켰다. 저희가 네. 중요한 부분만 축소시켰다 하니까 이 장패드 크기에 이 정도면은 아직 공간이 이렇게 많이 공간이 너무 남은데요? 네. 이런 솔직히 이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갑자기 맞아요. 아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막 괜히 게임 안 되지 이러고.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다. 그 공간이 넓은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여유롭네요. 저는 아까 전에 근데 선 네. 선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잘 정리할 수 있게 이게 수납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선을 빼놔서 그런데 이 선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고정시키면 아무래도 게임을 할 때 이 선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이걸 고정시키다 보니까 깔끔하게 선 정리가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저현님이 원거리 딜러로 또 유명하시다 보니까 제가 또 한번 서포터로. 아 어떻게 영광이에요. 같이 게임을 해보는. 저 캐리해주세요. 아 서포터님. 제가 캐리요? 아니 네. 사실 원거리 딜러가 빛나게끔 도와주게 서포터이기 때문에 저현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장비도 세팅 다 됐고요. 네. 우리 한번 게임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까요? 저도 어쨌든 조현님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고릴라님이랑 같이 하니까 네. 든든하네요. 우, 너무 든든해. 자, 저 왔고 첫째 때려보세요. 잠시만요. 저 궁극기 있어요. 그냥 때리세요. 안 죽어요. 공격! 조현님 공격! 마우스를 통해서 큐! 오! 하나 더! 나이스! 역시 든든합니다. 아 이게 또 키보드 때문에 드신 거예요, 마우스. 아 이게 그 아까 전에 고릴라님이 말해주신 장비빨? 네. 아 장비빨이죠, 당연히. 장비빨. 오늘은 마음만큼은 진짜 이거 사용함으로써 저기 뭐지? 챌린저. 자, 챌린저. 챌린저는 조금...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아, 다이아 정도? 아, 겸손하게 다이아. 챌린저는 저도 못 가고 있어가지고. 벌써 데미지가 달라졌죠? 금방 갈게요. 가고 있어요. 아니 이대로 되겠는데? 괜찮아요. 쭉 따라가셔도 돼요. 문도 박사까지. 저 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시스트. 빠르네. 나이스. 전혀 마우스가 미끄러짐이 없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가벼운데 가벼우면 좀 약간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 미끄러지고 잘 잡아줘요. 그리고 키보드도 뭔가 약간 소리가 재밌어 또 뭔가. 맞죠 약간 누르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시끄럽지도 않고 장비 힘을 보여줘. 장비 힘을 보여줘. 와 네. 잠깐만 낚였어. 놓치지 않겠어. 네 때리면 돼요. 그냥 맞으셔도 돼요. 살려드릴게. 때려 케이 마무리. 아 이거 진짜 장비빨 대박이다. 그렇죠. 아니 일단 안 힘들어요.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게임을 마쳤는데 맞아요.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게임 하고 왔나요? 아 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장패드가
편해서 제가 게임을 안 한 것처럼 지금 피로도도 없고요. 또 제가 선수 시절에 여러 키보드 써봤잖아요. 네. 근데 이 키보드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 약간 게이밍으로 유명한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다 사용해봤는데 네. 이 키보드는 어쨌든 규모 사이즈도 아담하고 좋지만은 그 안에 필요한 거 다 있고 이 키캡 누르는 그것도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님 어땠나요? 저는 게임하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리뷰할 때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몸으로 느꼈어요. 이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좋은 거 써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렇게 CS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대포 놓치고 한번 정확도 네. 그리고 이 속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눌렀을 때 부드러움. 진짜 제가 QWER 이렇게 쓰는데 네. 이게 만약에 잘못 눌리면 또 안 되는데 이게 정확히 잘 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간 저는 딱 봤을 때 네. 드디어 이제 장비길로 들어오신 것 같고 일반인들도 이거 보시면서 사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키보드 마우스가 비싸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뭐 그거 쓴다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한번 써보시면은 왜 사는지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저는 한 번쯤은 그러니까 큰 돈 써서 여러분 네 질러야 됩니다. 그 진짜 한 번쯤 그러니까 딱 한 번 써보면 알아요. 왜 선수들이 장비 하는지 그러니까 대회 나가실 때 여기서 뭐를 이렇게 꺼내셔. 뭐지? 왜 특별하게 저걸 갖고 오셨지? 했는데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 좋은 걸 써야 되고 자기한테 맞는 거 써야 되고 그리고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이 개인 방송을 할 때 네. 그 일반인 유저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장비 거야? 좋은 거 쓰면 실력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선수님 마우스 어떤 거 쓰세요? 키보드 어떤 거 쓰세요?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LCK샵에서 LCK 레전드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 딱 세트로 이 LCK 로고까지 약간 뿌듯한 그런 감정을 한 번씩 다들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LCK 로고 전 이게 정말 뭔가 이게 나만의 소장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로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질러볼까? 이 생각은 꼭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로서 해봤기 때문에 진짜 강추합니다. 이렇게 프로님께서 강추를 하셨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골드에서 플래티넘 플래티넘 가고 플래티넘에서 다이아까지 갈 수 있는 물론 저희가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고릴라님 네. 저희가 오늘 리뷰한 LCK 이 키보드 마우스 도대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lckshop.com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다양한 제품,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 이 장패드뿐만 아니라 뭐 티셔츠, 슬리퍼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다들 한번 와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현님도 혹시 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일단 테스트 해봤는데 여러분 네. 이거 체험해보세요. 꼭 구매하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한 번 구매해두면은 이거 케이스 있잖아요. 네. 저희가 또 특수 제작으로 팀들마다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좋아. 거를 또 기대해주시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우 조연과 고릴라 강범현이었습니다. LCK 레전드를 꿈꾸는 유저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